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시 수기를 전해드릴 건우건이 22기 교육공학과에 재학 중인 한민희입니다. 입시 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정시전형 소개,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입시 준비 마음가짐, 국어 공부법, 그리고 수능의 보험인 아랍어 과목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전형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수능 성적으로 입학하는 전형입니다. 그중 오늘은 제가 입학한 KU 일반학생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모집 정원의 65%, 정시는 모집 정원의 35%를 차지합니다. 정시의 경우 수능 성적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KU 일반학생 전형은 내신 성적도 10% 반영합니다. 정시 전형의 경우 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건국대생들은 내신 성적이 10% 반영된다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입시 준비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 6장을 쓰고 수시가 끝나면 정시 3장을 써서 총 9번의 입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시와 수시 모두 병행하여 준비하는 입시 준비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또는 정시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합격의 문 여러 개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능 국어 공부법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는 제가 성적을 올린 개인적인 경험이므로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에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었습니다. 18년 수능에 4등급을 맞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는데 그 핑계로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어서 또는 국어 과목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국어는 충분히 노력으로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데 고등학교 3학년의 6월 평가원 시험과 9월 평가원 시험에 출제 스타일을 반영하여 수능 문제를 만듭니다. 따라서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문제 분석이 국어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평가와 수능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지문관의 연관성입니다. 그 예시로 18학년도에 출제된 9월 모의평가, 19년도 수능 비문학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밑줄을 보시면 P이면 Q이다. P와 not P와 같이 비슷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유사한 주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긴장이 되는 수능 시간에 이전에 본 익숙한 주제나 내용이 나온다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출제한 지문들을 분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국어 지문 분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문학과 문학 지문을 선택해 실전처럼 빠르게 풉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점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것이므로 채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분석을 하면서 풀어봅니다. 어휘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문장이 이해가 갈 정도로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후에 첫 번째 풀었던 답과 두 번째 풀었던 답을 비교하며 이 둘이 답이 다르면 왜 다른지, 같다면 왜 이 답이어야만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봤던 지문을 반복해서 공부함으로써 분석은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국어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국어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아랍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아랍어 과목에 대해 설명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탐구 성적이 항상 1등급과 2등급으로 다소 높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는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변수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능 시험 때 탐구 과목을 3등급, 4등급으로 평소보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성적으로는 건국대학교에 오기 힘들었는데 당당하게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원래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가 반영되어 평균 100분이 76.5가 반영되는데 건국대학교에서는 사회문화와 아랍어로 반영하여 100분이 91.5로 15만큼 크게 올라 건국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2외국어 한문은 많은 대학에서
3구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고 있고 이에 건국대학교도 포함됩니다. 아랍어 공부법엔 이 두 가지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아랍어는 벼락치기가 힘든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수능에서 안정적인 2등급과 1등급을 맞으려면 하루하루 20분 투자하면 최소 2등급의 성적은 얻을 수 있는 보험 과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단어를 3개씩 노트에 써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이전에 나왔던 3년 동안 출제된 평가원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아랍어의 경우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형이 될 오늘의 힘듦은 고작이라는 말로 날려보내면 그만이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 힘듦을 과거형으로 날려버리고 희망적인 미래를 보며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